변리사님은 아이돌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아, 야. 어떻게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고민 다 해결이 되냐. 선생님, 야, 요즘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요.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또 뭘 보고 와가지고 그래. 도대체 우리는 소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끊이질 않아요. 아 진짜 뭐 귀에... 아, 영상이 1000개가 넘었어요. 나는 정말 네가 저번에 그 북한하고 통일된 우리 기경학도 그거 넣을 때 깼다 깼어 아주. 아, 근데 늘 기대하면서 와 내가 촬영할 때마다. 네, 식상한 건 아니고요. 아니 뭐냐면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기사 따고 산업기사 따고 우리 기계 쪽? 예, 기계 쪽에 뭐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자격증이 선임관리자, 이 책임관리자가 될 때 요거 이 자격증이 유효한 자격증이 있고 아닌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아직 따기도 전인데 아니 그거 따봐야 어차피 선임관리자 선임도 안 되고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많이 따고 하는 게 이제 거기 뭐 선임으로 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이 그것도 안 되는 자격증 따서 뭐해? 전기기사가 짱이야. 뭐 기계는 뭐 기계 자격증 쓰레기야. 막 기계 딸 바에는 차라리 전기 산업기사를 따라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많이 있거든요. 저 기계 포기했어요. 전기 할래요. 막 이런 거. 우리 댓글 중에도 보면은 전기에서 기계로 바꾸려다가 우리 뭐 그 댓글 나도 봤어. 영상을 보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과를. 근데 끝에 맨 끝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뭐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를 살려준 건지 누구의 앞길을 막은 건지 저희는 이제 그런 의도는 없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자격증에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자면 신분 고하의 차이가 대표적으로 선임관리자, 책임관리자가 이제 거기 기준으로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럼 그거 못 따는 자격증 딴 사람들은 뻘짓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 아니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귀열이 돼? 아, 당연한 건가? 아 그래가지고 이게 선생님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전기 자격증은 최고고 기계 자격증은 쓰레기인가 뭐 이런 것처럼 자격증이 쓰레기 자격증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내가 좀 썰을 풀어줄게. 그 내 자네가 지금 그 질문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기술사 채널이라고 있어. 거기 정기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도 예전에 그 기술사 공부할 때 그분 채널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기술사님 저 기술사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분 채널에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 도장값 받는 기술사가 아니면 다 쓰레기인가요? 아, 예, 저도 그 말이에요. 5대 기술사가 그 도장값 받는다. 그거 말고는 뭐 따봐야 소용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술사 정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사 시험 전화하려면 실무 경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를 뭐 하루 이틀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그 선생님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기술사는 시험을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기술사 정도 되면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내가 관록이 있고 시야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말씀 무슨 선임 안 되는 자격증은 쓰레기인가요? 막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 아니, 기술사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 진짜 많아. 그런 영상도 엄청 많고.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저기, 일단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선임 관리자 이러면은 약간 조금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정리하면 네. 그냥 간단히 면허로서의 자격을 주는 자격증, 우리가 선임 관리자 자격증. 선임 관리가 되는 자격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사 사장이야. 당장 내가 저걸 A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법적으로 일반 기계기사 한 명이 필요해. 얘가 설계하는 도면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많이 해놨어. 아니면 이 기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일반 기계기사 두 명 이상이 있어야 돼.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 그걸 선임관리자 자격증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면허의 개념이지. 그러면은 면허에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은 다 쓰레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왜? 수요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치? 또 용도가 또 애매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자격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꼭 선임관리자가 아니지만 취업을 할 때 우대를 해주는 자격증도 분명히 있잖아. 거기서 우리 일반 기계기사나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기계제도 기능사 충분히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우대가 이제는 우대 가치가 아닌가 보지? 우대가 우수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정기선 수사님도 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자격증을 따게 되면 주어지는 기회가 있고 내가 쟁취, 내가 가져와야 되는 기회가 있다. 둘러다닌다. 그 얘기를 하시더만. 좋은 얘기네.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뭐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기회가 아니라 주어지는 기회만 보는 거야.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다 그래. 자격증 도전하는 사람들 다 그래. 이걸 따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 따면 뭐가 좋아요? 이거 안 좋은데 아유 안 따 이렇게 그런 거지. 그냥 나는 그래 뭐 정기해요 뭐 기계 후졌어요. 아 그럼 정기해 아니 나는 상관 안 한다니까. 대신에 정기 딱 따고 나면 그 안에서 경쟁이 또 이루어지겠지.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 사람들이. 나는 우리 기회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내가 기회를 가져오고 쟁취하시는 사람은, 그 자유증을 따서 내가 뭘 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지금 그런 가치는 생각 안 하고, 자유증 따면 자연히 부여되는 자격, 그 능력만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꼭 그렇지 않다.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 아니, 당장 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 내가 기회가 있어 됐지만, 어디에 그런 얘기 있냐? 기계 기술사 되면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있냐? 그리고 학원 강사 중에 기계 기술사 없는 사람 더 많아. 훨씬 많겠죠. 없어. 그냥 내가 내 능력과 내 기회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야.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지만, 나 지금 외부 기관에 뭐 자문위원, 그 다음에 심리위원, 이런 걸로 내가 올라가 있잖아. 너도 알잖아. 네. 어디가 지금 여기서 말은 못해. 네. 그런 활동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할 때 누가 나 가르쳐준 사람 없었어. 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를 얻어서 내 능력 되는 데마다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럴 때 나도 내 도장에 들어가. 나름 내 입장에서 그것도 도장값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나도 어디 가서 기계기술자 되면은요 이렇게 돈 벌 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은 좀 내가 좀 답답하다. 답답해. 선생님, 요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기사 자격증 콜렉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콜렉터들. 근데 보니까 대단한 거죠. 자격증 여러 개 따고 대단한 건데, 이걸 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의 범위를 넓히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딴 사람은 뭐 20개 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자격증을 계속 많이 따는 건데, 두 가지야. 아까 자네가 얘기했듯이 그러신 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물론 이제 이거는 깔고 가자. 자격증 20개 땄어. 10개 땄어. 정말 그 박수 쳐. 그거 자체는 정말 박수를 내가 이렇게 쳐드려야 돼. 존경. 쳐드린다. 존경할 만한 일이야.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 누구나 그럼 자격증 10개 이상 따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럼 10개 이상 또 취업이 도움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 내가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건 몇 개냐? 10개 딴 사람한테 무조건 내가 밀린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10개 딴 사람이 헛수고 했냐고 또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자격 이외에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자격, 내가 가져오고 싶은 기회는 내가 갖고 와야 그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가야 돼. 아, 내가 여러 번 이 비유를 했던 것 같아. 똑같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돼도 어떤 친구들은 진짜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은 연봉이 업부터 시작을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진짜로 업부터 시작을 해. 네, 저 들었어.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가 전체 나오는 변호사의 1%야. 1%, 2%야. 1, 2%란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런 로펌에 들어가잖아? 거기서 또 경쟁이야. 네. 변호사들끼리. 그쵸. 그때는 이제 경쟁의 무대가 달려지는 거지. 뭐 피말리겠죠.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변호사는 노스쿨 나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쟁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로펌도 월급쟁이지만 일반 기업에 가면은 이제 그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서는 자문 변호사나 뭐 법무팀 이런 데서 그게 있고 변호사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 공무원에 보면은 아 그런 분도 계시네요. 공무원 우리 자격 변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셔. 회계사도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렇지. 근데 그럼 그분들은 밀려난 거냐?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자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장 나는 좀 답답한 게 자격증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 자체가 나는 나 이 자격증 따서 뭐 쓸 것도 없는데 따볼게 이보다 난 더 위험한 것 같아.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나 이거 따면은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 해결돼. 그게 안 되면 후진 자격증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 가치는 내가 창조하기 내가 가족이 나름이라니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입장권. 극장에 들어갈 때 쓰는 입장권처럼 생각하지. 일단 난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경쟁을 하겠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을 받겠다.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너 자격증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 싫어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나는 사실 나는 기계공학 전공해가지고 뭐 일반 기계 나 그 모르겠고 내가 면접 봤는데 나는 다른 그 자격증 없는 거 빼고 난 다 잘해. 영어도 잘하고 스피킹도 잘하고 다른 어떤 경력도 있어. 근데 면접 가는 데마다 대가 면접관이 다 좋은데 왜 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내가 더러워서 따고 만들.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럼 아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또 저기 취업한 친구가 있잖아. 전에도 아는 친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또 어떤 내가 이거 직접 내가 봤는데 그 변리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 예. 거기 어떤 친구가 그 학생인 것 같아. 이제 변리사 공부 막 시간 간 학생인데 거기다 그런 걸 변리사 되면 아이들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야. 근데 몇 년 한 4, 5년 전이야. 이제 그 글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돌, 이거 변리사 되면 아이돌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딱 그 해놨어. 그거 외에는 없어. 딱 그거 한 줄인데 밑에 댓글이 쭈르르 다니는데, 와, 진짜 아주, 그래도 변리사 공부하는 친구 다 쌍욕은 안 하더만. 근데 진짜 아주 꼬면서 아주 쪼고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고민 다 해야 되냐. 존경도 받고 싶고, 취업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아이돌이랑 결혼도. 아이돌하고 결혼도. 그런 자격증이 세상에 어딨냐?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그런 얘기는 잘 안 퍼지고 이것 다 봐야 소용없다가 거의 무슨 뭐 곰팡이. 저는 진짜로 이거는 우리 기계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자격증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회수를 했겠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기도 했겠지.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다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름 내가 배우고 일했던 그 경력과 그 과거의 스토리를 다 정리하면서 그래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 분야에 다 만들어지는 자격증인데 그걸 그런 어떤 주어지는 혜택만 보고 쓰레기는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은 그럼 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길래 너희는 쓰레기 아니냐는 거지.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쓰레기야? 내 한번 1인분만 하는 사람은 다 쓰레기겠다. 그렇죠. 지금 1인분도 못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최소한 아예 자격증을 모은 자격증이라고는 들어만 보고 쓸 줄만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겠어. 근데 자격증 시장에 들어와서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